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 어디 불려가세요, 오늘? 오늘 제가 예. 또 그 정신교육차 예. 어디 가기 때문에 아니, 보통 오늘 좀... 이렇게 네. 검정 색깔 상의에 하얀색 네. 셔츠 그렇죠. 딱 이렇게 입으면 그렇죠. 약간 혼나러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원래. 근데 혼내러 가시는 네, 혼내러 가는. 예. 그래서 아까 정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안 입었거든요. 네,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다닙니다, 네. 원래. 우리 교수님 조금 뭐 하겠지만 오늘 하루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좀 편하게 하려고 네. 두 분의 의상도 조금 더 편하게 입고 오시라 네.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정장을 입으셔가지고 저는 뭐 잘못하셨는 줄 알았어요. 아유, 약간 검찰 출석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일은 네. 예, 없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 화면들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요 주식 분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애플이 그리고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었던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 지금 테슬라가 어제 주가가 급등했죠. 13% 올라왔습니다. 네. 언제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정확한 날짜는 거래 정지는 네. 한국의 증권사보다 약간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다른데 네. 중요한 거는 8월 31일 날 거래가 재개됩니다. 8월 31일 날 네. 거래가 재개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5분의 1로 주식 분할 되는 거죠. 테슬라는 역으로 보면 거죠, 곱하기 그렇죠. 5을 하시면 되죠. 네, 곱하기 5 하면 네. 되고 애플은 4분의 1로 네, 네. 되는 거고 네. 왜 이렇게 쪼갤까요? 쪼개는 이유는 뭐 하나인가요? 유동성을 더 많은 분들이 더 주식을 살 수 있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애플은 아시겠지만 그 주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네. 그 다우는 가격 가중 방식이거든요. 주가 비싼 게 장땡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의 한 10%를 자주 유지하는 네.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좋죠. 좋은 크니까. 근데 만약에 애플이 안 좋은 경우가 되면 확 떨어지죠. 많은 비판도 받고 또 ETF 자금을 빼니까 주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쪼갠 거고요. 이번에 쪼개면서 3%로 낮아졌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 비중이? 예, S&P 500. 아, 네. 아니, 다운에서. 예, 다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고 테슬라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테슬라가 네, 따라했나 애플을? 그러니까 네. 지금 어제 급등해서 1500달러 넘었지만 계속해서 1400달러에서 되게 오랜 시간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5분의 1로 가격을 쪼개면 얼마가 되는 거죠? 나누기가 안 되네요. 300달러. 네, 300달러. 아, 300달러도 그렇게 싸진 않네요. 네. 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당한 주주를 의식한 거라고는 좀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1500달러가 비싸다는, 그쵸.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뭐 트윗을 통해서 DM도 보내고 그러다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 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다음 주주총회에서 한번 생각 고려할 만한 가치가 네네. 있다 했던 날짜가 9월 15일이에요. 예정된 주주총회니까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미리 아주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맞췄고요. 특히 저는 제가 혼자 뇌피셜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8월 30일 날 애플이 새롭게 이제 가격 낮은 100달러의 네네. 수준으로 나오니까 네. 그날 같이 맞췄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나는 애플과 동격이라는 것을, 동급이라는 것을 그냥 은연중 과시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분들은 그럼 300대면 여전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혼자 진짜 100% 혼자 생각인데 100달러까지 낮출 수도 있죠. 100달러까지 낮출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는 약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달러를 만약 낮췄으면 지금은 15분의 1로 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1500에서 1200달러, 1200 갈 수 있거든요. 테슬라 갖고 계시면 죄송하죠. 변동성 있는 주식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보여지는 가격이 지금 100달러 했는데 한 50달러 그쵸. 쭉 떨어졌으면 한마디로 헐거워 보이죠. 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네.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네. 그래서 테슬라 주식 분할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을 때 안 할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높은 가격대를 워낙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프 베조스랑 그 경쟁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제프 베조스보다는 애플을 쫓아갔다고 봐야죠. 네. 근데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그 주식 분할은 호재 인식하거든요. 보통 물론 장부상은 전혀 이익이 없지만 혹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갇혀있던 주식을 한 번 더 이렇게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네, 그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400달러에 네, 네, 계속 그렇죠.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주주를 좀 약간의 좀, 예, 보시고 하신 게 아닌가? 아니, 네. 주변에서도 네.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주린이 네.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1,4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당 한 170-180만 원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로 그렇죠.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죠.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 시작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ETF를 사라 이래도 이제 그렇죠. 아, 뭐 ETF는 테슬라 뭐 10% 그렇죠. 정도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네, 이야기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주식 분할하게 되면은 네. 100만 원으로 한 두 주, 세 주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맞는데 그래서 어저께 하면서 약간 또 엑스된 짜증난 증권사들이 국내외에 생길 왜요?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수점 매매하는 애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계산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수점 매매 의미가 없어지죠. 없어지나요? 300불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상당한 수익을 맺던 증권사는 뭐 우리나라 좀 있거든요. 그 말은 쓰면 조심스럽지만 외국엔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아 해외에는 소수점 매매가 많이 비싸가 돼 있죠. 거기서 먼저 했죠. 소수점 매매뿐만 아니라 어마운트 매매가 있어요. 어마운트 나 그냥 매매 100달러로치 사도 돼요. 200달러치 사도 아, 돼요. 그러면 그게 주식으로 뭐 0.87주 막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알아서 거예요? 계산해 내가 1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약간 시장 가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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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그런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머니 저 천 원치만 그렇죠, 주세요. 거죠, 되는 거죠. 아, 약간 그 좀 인간적인데요. 인간적이죠. 그런데 네. 계속 적금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 이번에 좋죠. 300달러치 사겠다. 그렇게 될 수 있던 건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그런 해당의 돈을 벌던 증권사는 약간 엑스됐죠. 제가 보니까 지금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월가의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300달러에 세놓으면 지금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사고 팔고 막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 삼성전자도 예. 5만 원대로 아, 그렇죠. 주식 분할을 예. 했을 거죠. 때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우려대로 근데 사실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뭐 업황 문제도 있었긴 했지만 근데 테슬라가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빵빵빵 터뜨려주면은 이제 좋게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연말에 나오지 않으면 반대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하셨지만 나쁜 의미로는 변동성이 걱정되지만 좋은 의미를 보면 탄력이 있을 수 있죠. 젊은 사람들, 초보 투자가들, 젊은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충분한 베니핏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결정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주자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면 네. 그 전에 했던 애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했던? 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제는 제가 일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 외에는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단독이죠. 예, 단독이죠. 아 그러면 진짜 최근에 한번 증거를 보여다오. 어떤 증거요? 네가 호재 인식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분할한 기업들이 실제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네. 제가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어떤 다빈치 로봇 다빈치 수술. 기계 로봇. 아, 네. 저희 몇 번 얘기했었죠. 네. 그거를 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보시면 2017년 10월 6일에 네. 한 주가 세 주로 바뀌었어요. 3, 딱 찍혀 있죠. 지금 예. 우리 진짜 영문 글로벌은 딱 찍혀 있습니다. 여기. 액면 분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죠. 네. 요거는 제가 여기 하나 흥인데 예. 제가 좀 더 정리할 거고요. 네네. 그거 한 다음에 주가 한번 보십시오. 올라갔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이게 주식 분할 이슈만으로 올라갈까요? 뭐 아니, 이때 실적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이걸 결정할 때 우리 회사 주가도 좀 보겠죠.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빠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보면은 호재 전에 주가가 이건 탄력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걸 제가 그 내피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수는 없죠. 그분의 생각을 알 수는 없으나. 네. 아, 그런 접근은 약간은 위험한 접근이고 그거보다는 순수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이게 막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인사이드 트레이딩은 범죄예요. 혐의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했다 그러면 약간 위험합니다. 미국은. 알겠습니다. 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주식 분할 이후에 2017년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 네.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6월에 주식 분할을 했었죠. 이거는 혹시 이게 야후에서 보신 분들 야후 거를 갖고 왔는데요. 네. 야후에 보시면 그 화면에 왼쪽 이벤트가 있어요. 네, 네. 이걸 찍고 배당하고 스플릿을 같이 찍어 넣으시면 딱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플릿이 이제 분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심장혈관 스텐트. 예, 맞습니다. 그걸 딱 찍으면 딱 표가 되죠 가운데. 네. 그때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한 기업입니다. 요거 지금 주봉인 거죠?
아니요, 그냥 일봉. 아, 일봉. 최근 일봉 6개월 동안 보는 건데요. 아. 이게 물론 여기서 빠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드워드 라이프사이언스 그리고 인스튜티브 서지컬 두 종목 모두 어떻게 보면 의료 관련된 네, 기업으로 봤습니다.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네. 사실 주식 분할이 아니고 액면 분할에 네. 너무나 익숙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차트에도 액면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미국은 액면가라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주식 분할. 있긴 있는데 의미 없는 가격으로 지금 돼 있고요. 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네.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이 그 주식 분할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전부 다 액면 분할로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액면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생각하신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벨류라고 해서 일단은 거의 없다, 액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좀 이따 보여드릴 0.001인가 그래요. 네. 돈으로 치게 되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좋고 여기 나오네요. 네. 테슬라의 파벨류가 0.001달러. 파벨류가 액면 분할, 액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액면. 그다음에 애플의 파벨류가 0.00001. 입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적어요? 거죠. 네, 의미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네.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없다고 보시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 맞는 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분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식을 좀 분할해줬으면 하는 기업 하나가 생각이 나죠. 아마존. 네, 그렇죠. 아마존은 얘기 없나요? 제가 이게 보니까 네. 이거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이것도 하면 좋겠다 확 나오는데요. 그거 네. 다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존은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 아마존 정리해 봤는데 네. 아마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1998년, 99년 동안 세 번의 액면 분할을 이미 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한 번의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타이밍 잡아서 안 나오면 그 이유, 네, 그 아마존이 네, 그다음에, 다음 분할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이유. 이거는 월간 나오는 수 제가 다 번역한 거예요. 저희가 의견이 아닙니다. 네네. 주가 자체가 높으면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치적 비판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성이요? 막 주가 비싸 보이면 얘네 독점 뭐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주가 거예요. 주가 비싼 거랑 독점이랑 어떤 상관이 없죠. 없죠. 그렇지만 없죠. 그렇게 느낌으로 온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징적인 비싸 보인다? 약간 이렇게, 황제주 네,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두 번째가 맞는 말 같아요. 다우지수에 편협할 준비를 좀 필요하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20주로 쪼개질 수 있다. 아, 15분의 1이랑 네, 20분의 1로 네, 분할을 네. 예상할 수 있다. 네. 그럼 세 번째.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애플을 넘어서 1등 기업이 되기 원하는데 액면 분할이 호재라는 건 분명히 그분도 아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9조 달러다 1.6조 달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애플을 따라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제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느끼는 거는 애플과 아마존이 뭐 누가 누구를 넘어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비등비등해 보이는데 그렇죠. 월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군요. 네. 어쨌든 애플은 이미 분할을 했고 주식 분할을 했고 아마존이 그 다음 가능성이 그 다음 주식 분할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를 월가에서는 세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많지 않습니까? 가능성 있는 기업들? 질문하신 겁니까? 네. 네. 아니 많잖아요. 뭐. 그렇게 많죠. 큰 기업. 네. 주가가 좀 말씀드릴까요? 좀 시간이 될 텐데. 네,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돼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냥 풀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웃기셔갖고 네. 스타가 되셔갖고. 네. 아니. 이런 거죠. 그 액면 주식 분할을 하려 그러면 상대 좀 비싸야 되는 그쵸. 느낌이 있는데. 가격이 좀 커야죠. 예전보다 많이 주가 자체가 비싸졌어요. 100달러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100달러 넘는 게 없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100달러 넘는 것도 많고 200달러 넘는 거 많고요. 500달러 넘는 게 오늘 현재 29개입니다. 오. 제가 약간씩 보면 얘가 약간씩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29개고요. 네, 제일 비싼 건 아시다시피 벅체스 A주입니다. 30만 불.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겠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JM인가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JRN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회사.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3,800 뭐 그런 게 있어요. 3,800불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두 번째 비쌀 겁니다. 네. 제가 알기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건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요. 나머지 29개는 500달러 이상.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것도 찬스가 있을 거다. 네. 400달러 언저리 아니에요. 그래서 네. 찬스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500달러 이상만 말씀드리면 29개가 있어요. 네. 제가 봐서 오랜만에 다 보여드릴 텐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요. 딱 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산업재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소재주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많은 요즘 인기 있는 기술주다. 거론이 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기술주다. 나가 그 고객이에요. 쓰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침 저 이미지가 경영자의 이미지가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있는 그런 스타성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기술주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일상적으로 가는 거.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이 많이 일상적인 것 때문에 할 만하잖아요. 네. 그걸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뇌피셜뿐만 아니라 일부 저도 이제 많이들 보니까요. 그렇게 체인스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 몇 개 말씀드릴까요? 몇 개? 네. 첫 번째는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아, 치폴레가 $1,200 정도 하거든요. 비싸네요. 왜냐하면 치폴레는 한국에서는 안 들어왔지만 네. 외국에 가보시고 특히 멕시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선 온도보도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상당히 비싸잖아요. 미국에서도 비싸, 우리나라 비싼데 한 그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런치나 이런 것들. 저는 외국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갑니다. 근데 비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상에 달마다는 게 $1,100짜리, 네. $1,200 말이 되잖아요. 네, 고개 날지 볼 수 있겠고요. 기술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스타성 있는 그게 바로 토비스 리키의 쇼피파이죠. 쇼피파이도 높은데요. 쇼피파이가 $1,000, $1,100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충분히 말이 되지 네,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또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일부 얘기하는 소수가 얘기하는 건데 저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업종 내 지금 대표 주자인데 업종 내 대표 주자이고 사상 최고가고 시가총액도 많이 커졌어요. 에이. 1등 회사. 그게 블랙락이죠. 블랙락. 아, 블랙락이 $560 정도인데 $500인데? 네. 500달러 이상이죠. 560몇 달러 겁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가인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아직 멀었지만 금융주 중에서 내가 왜 거길 못 들어가. 다우 30에 제가 언젠가 5년 내, 10년 내 들어갈 찬스가 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 정도면. 예. 자산 금융업계에서 제일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아니, 죄송합니다. 주가가 계속 크고, 네. 1위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했지만, 2년 전에 했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사는 네. 끊임없이 했던 회사예요. 아, 주식 분할을 주기적으로? 네. 주기적으로, 아까 나중에 화면 보시면 주기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또 할 찬스가 있다고. 아, 또 할 찬스가. 이 말씀해 주신 기업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뭐 터무니없이 주가가 높은 게 아니라 실적을 담보로 해서 성장성이나 그렇죠. 네,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봐야겠네요. US 스탁 서비스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 이야기하실까요? 네, 오늘 종목 애플입니다. 애플. 네. 애플이 계속 나오네요. 네, 애플. 진짜 좋은 종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 이후에 사시는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제가 딱 급등할 때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꼭 이런 종목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랐을 때 떨어질 거라는 거는 그냥 한국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고요. 미국은 그때 사는 게 정답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 정도예요. 이 우리 US 스탁 서비스를 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네. Q&A를 유튜브를 통해서 예. 고분들만한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한 스케줄이 명확하게 전해지면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